끝날 것 같다. 예. 하나, 예스. 또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아. 만족감 있는 표정이 난 너무 싫네. 나도. 눈물빠르. 아, 와, 그치. 눈물빠르. 일단 먹여보자. 어. 야. 깜짝. 동기야, 나와줘. 오. 야. 유미 됐어. 나비 좋아졌다. 난 안 주냐? 야, 너 좀 따라줘라. 술자리니까 게임을 할 거야. 난이도 올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 자 아, 이제는 어렵다. 어떻게든 먹여야 돼. 자, 이제는 어려워요. 어, 오케이. 내가 꿈꾸는 직장 생활의 끝. 지금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임원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기.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주는 타 회사로 이직하기. 하나, 둘, 셋, 1번. 1번. 야, 초코! 야, 초코, 진짜! 눈치 보다가 이거 거짓말이야. 얼마! 이렇게 했어. 아, 근데 조금 고민했으니까. 잠깐만, 이거 자진 벌주 아니야? 회계하듯이 그냥. 그러면 이유를 한번 물어봐도 될까? 올 때부터 좋아서 왔으니까. 다른 생각은 뭐 1도 안. 와, 멋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좀 파생돼서 조금 해보자. 그러니까 임원까지 쭉쭉 올라가서 여기에 뼈까지 파묻히는 거. 내 회사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돼.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몇 번? 2번! 2번! 나도 2번. 2번! 2번은. 이건 맛이자. 야, 이거는 너무 딱 내 스타일인 게 말단 사원도 내 회사처럼 일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매길까 말까? 이건 다수결로 할게. 매기자 손 들어. 야. 안 매기자 손 들어. 자, 어쨌든 3대2니까 4. 이거 다 맞으면. 화요 이만큼. 그러니까. 촬영은 해야 돼. 알아. 우와! 한 개씩만 더 하자. 얘네랑 방송 못하면 어떡해. 우리 이거 하면서 이제 점점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아. 자, 내가 한번 가볼게. 사내 커플이고 이제 결혼만 앞뒀어. 회사에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실수를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 거야. 같이 나무란다 1번. 내가 뒤집어 쓴다 2번. 하나, 둘, 셋. 2번. 2번. 1번, 1번. 뒤집어 쓴다고? 뒤집어 쓴대. 조건인데 너무 디테일해서. 어, 이렇게 안 돼. 디테일해야 돼. 근데 회사에 10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뭐 깜빡한 거죠. 갔다 오고. 공기주라고 있잖아.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왜냐면 두 번 연속으로 마시기 좀 그러니까 이거 막 공기자랑 한번 보여줘. 어? 아 그러면 뭐 많이 마셔준다는 얘기야? 어,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 아 진짜? 그러면 진짜 딱 두 소절만 불러줘. 마이크 하나 꼽아줘. 아 그 마이크. 그대 너. 아니 이거 테이프 늘어난 것 같은데. 아, 예, 노래인 거야? 아, 나는 곡소리가 들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듣고 공기주 간다, 의리주! 오! 와, 오, 사... 이렇게나 많이 마셔준다고? 사랑을 해! 야 박수 한번 주자! 야. 자,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 이럴 때 진실게임 하면 진짜 속마음 나온 거 알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뇌파 진실게임 기계를! 어, 알았지? 자, 예스 올노! 하나, 예스. 둘, 셋! 예스! 예스. 아니 홍보팀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래 뭐 이거를 30만 원 주고 아 못 사서 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나부터 그냥 간단하게 갈게. 내가 이 두 사람보다 빨리 승진할 것 같다. 예스 올 노. 하나 예스 노 예스. 아니 지금 애매하니까 나는 지금 소속돼 있는 내 부서가 있죠. 이 부서에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예스 올 노. 하나 둘 셋 노. 어? 뭐? 어, 너무 이거 움직인 거 아니야? 너무 심하게 움직였어. 아니 근데 쪼꼬가 지원한 거 아니야? 내가 지원했지 나는. 막상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모르겠다? 눈물빠를 모르겠다. 아, 아 그치? 눈물빠를 모르겠다. 그치? 지금 내 사수가 너무 좋다. 예스 올 노. 하나 예스. 둘 셋 예스. 야! 좋지? 너무 좋지. 그치? 근데 이게 약간 고장 난 거잖아. 그치? 이상하네. 너한테 일을 다 가르쳐주는 사수에게 한마디 해줘. 귀를 잘 봐, 지금 귀. 사장님, 일 못하는 저를 항상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셋 다 공통된 질문을 가볼게. 요즘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 둘, 셋! 노! 아니, 잘 조절을 하네. 오. 나는 누가 우리 회사 주식 준다 그래도 안 가진다. 하나, 둘, 셋! 노! 노. 너는 왜 한쪽만 움직여? 이상한데? 다른 데 물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런 거 해야겠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주변에서 되게 자랑스러워한다. 하나 둘 셋! 예스! 오! 현대건설에서 지금 연봉의 5배를 준대.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오! 예스! 이거 너무 크게 예스라고 했는데? 근데 안 움직여! 우리 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아니 홍보팀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랬고. 아 지금 닐라만 삐용 이렇게 움직였거든? 솔직히 내 부서 말고 다른 부서는 좀 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오 예스. 우리 홍보팀이 제일 힘들고 그렇다? 내가 듣기론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게 얘네 팀이래. 아 그치 홍보팀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컨텐츠가 제일 재밌다. 하나 둘 셋 예스. 나는 솔직히 이 귀를 못 믿겠어. 아, 난 믿어. 너무 믿어가지고 아직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 난 그래도 잘 대답했어. 너의 질문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이런 만족감에 있는 표정이 난 너무 싫네. 나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약간. 아 그러면은 내가 한 소주 세 잔만 더 먹으면 우리 MC들보다 더 웃길 자신 있다. 예스 올 노 하나 둘 셋. 야 얘 진짜인데? 일단 먹여보자.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빼도 되는데 귀여우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바라는 점 하나씩 듣자.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도 흔들리는 게 웃길 것 같아. 자 우리 닐라부터. 바라는 점은 사실 지금 이 상태가 제일 계속 유지했으면 되게 좋겠고 뭔가 거기 팀원분들도 되게 다 좋으시고 잘 해주시고 일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 나아져가지고 동종 업계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망고. 나는 사실 우리 회사가 그동안 길러온 매실만큼 다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든 어떤 여론으로 흘러가든 가지고 계셨던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매실을 튼튼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막 이제 자꾸 머리띠만 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웃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 미안해 미안해. 이제 진짜 경청할게. 자 쪼꼬. 나는 이 회사에 내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었는데 내가 그 회사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입사원의 자세로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아. 아니 회사에 바라는 걸 얘기하라니까 왜 본인의 포부를 얘기해. 이런 나에게 어 뭐 월급이라도 올려달라. 회사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좋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도 많이 주시고 야근도 시켜주시고. 진짜? 야근 시켜달라고? 나는 야근이 맨날 하고 싶습니다. 시켜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해. 자 시작! 저는 야근이 하고 싶어요. 근데 끝나고 술 사주세요. 아니 술이면은 야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나? 상사분들은 어렵지 않고 동기처럼 평화하고 이제 너무 좋아서. 자 우리가 또 이 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진실된 마음을 좀 알아봤는데 뭐 딱히 뭐 회사에 대해서 불만도 없는 것 같고. 맞아. 너무 애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저희가 톡쏘는 이중생활 사실 재밌게 나오려면 회사 뭐 이거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거. 아니 그리고 진짜 찐인 거지. 그러니까 찐이라는 거 다 이제 판명이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랑 함께한 소감도 궁금해. 그렇지. 우리 닐라부터 얘기할까? 제일 늙은이? 늙은이라 그래. 말할 소감 말할 맛돌아주네. 미안 아깝게 안 풀렸나 봐. 미안. 오케이. 아니 일단은 이런 색다른 컨텐츠로 이렇게 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유명하신 두 분하고 이제 같이 또 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되게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속작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좀 현실에... 일단 나는 내가 원래 즐겨보던 콘텐츠에 많이 나왔던 두 분이랑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사실 우리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때라서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또 한 3, 4년 차 아니면 또 5, 6년 차에 분들을 좀 모셔놓고 얘기를 해볼 수 재밌다. 있으면 재밌다! 자 이분은 3년 차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도 약간 연봉 협상할 시즌에 그때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이 휘둘릴 때란 말이야. 승진 앞둔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이랑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랑 해서 즐거웠지? 너무 즐거웠어.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나 이제 아니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 이렇게 보다가 이제 두 분 이렇게 모셔놓고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술자리 가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우리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자 우리도 오늘 너무 우리 동기들이랑 술자리 해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우리가 톡 쏘는 이중생활 아까 좀 해봤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 하고 마무리할까? 자 하나 둘 셋! 톡 쏘는 이중생활!